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팔도에서 나온 체다 치즈 틈새 라면 제품 되겠습니다. 틈새 라면에다가 뭐 체다 치즈를 넣은 것 같은데요. 대형마트 갔다가 요거 4+1인데 3,600원.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나왔네요. 강렬한 매운맛과 부드러운 치즈의 만남 해가지고 틈새 라면 해가지고 남대문인가 명동 쪽 가시게 되면 유명한 라면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, 그런 제품인데 자, 뭐 볼까요? 뜯어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놀이끼리한 라면 제품 되어 있고요. 왠지 그 오뚜기 그 치즈 라면 비슷한 느낌인데 치즈 스프 중에서 치즈가 21% 그 중에 체다 치즈가 67% 되네요. 물 500ml 넣고 3분 30초만 끓이시면 된 다음에 치즈 스프는 나중에 넣고 먹으시면 되겠고요. 나트륨 76%, 당류 8g, 지방하고 포화지방 뭐 높은 편이고요.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. 물 조정, 뭐, 건더기 스프 맛있게 끓여줄, 방법품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 보시게 되면, 스프가, 건더기 스프, 치즈 스프, 그 다음에, 분말 스프, 세 개 들어가 있고요. 면발은 팔도 라면인데, 생라면이 맛있을려나? 면은 약간 좀 살짝 푸석한 느낌인데,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리법에 맞춰서 끓여 갖고 왔고요. 자, 치즈 넣기 전에 자, 한번 그냥 먹어 봅시다. 약간 좀 그 혀에서 조금 매운맛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그런 제품인데. 아, 역시나 그 혀끝에도 좀 많이 그 매콤한 느낌이고요. 아, 역시나 매워. 더 매운 것 같아. 슬슬 올라오는 느낌이 더 매운 것 같고요. 그 컵라면보다는 조금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? 근데 역시나 그 고추장의 깊은 맛은 좀 별로 안 느껴지고요. 어우, 면발은 솔직히 그 컵라면 그거보다 끓여서 먹으니까 확실하게 쫄깃한 맛이 더 좋고 아까 그 저기 비닐 설명서에 써 있었지만 라면 끓일 때 그 자꾸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잖아요. 근데 거기 설명서에 저어주지 말고 그냥 끓이게 되면 더 쫄깃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 저어서 그런지 조금 더 쫄깃하면 괜찮은 것 같네요. 앞으로 라면 끓일 때 그렇게 끓여 먹어야겠다. 자, 치즈가루를 뿌리시게 되면 매운맛이 조금 중화되면서 좀 부드러운 맛이 더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, 오뚜기 치즈 그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진하게 드시려면은 물을 한 3분의 2 정도만 넣고 끓이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매운맛 때문에 물을 두르게 되면 조금 더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국물 드셔보면 그 오뚜기 그 치즈 리얼 치즈 라면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좀 맵다 그런 느낌이고요. 오뚜기 그 많이 좀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. 아, 뜨거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 면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젓가락을 새로 샀더니 길이 안 늘었어. 자, 오뚜기 치즈면이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오뚜기 그 치즈면은 좀 생라면도 맛있는 편이거든요. 근데 팔도 거는 별로 이렇게 생라면이 맛있는 편은 아니어서 네,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저렴한 가격에 나왔고요. 면발도 기존의 팔도 제품보다 마음에 드는 편인데 그 솔직히 그 리얼 치즈 같은 경우 좀 느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매콤한 맛 때문에 느끼한 맛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네, 그런 제품이네요. 자, 뭐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대형마트나 뭐 판매 되는 데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매콤하시면서 부드러운 치즈 맛 잘 느껴보시고 집에서 매운 라면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고 슬라이스 치즈 같은 거 한 장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매콤하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